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8페이지 법률행위입니다. 자, 법률의 개념이 나오죠? 일단 우리가 법률의 의의는 알아요. 일단 의의를 생각하기 전에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의사 표시가 법률 사실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법률행위가 뭔가요? 의사 표시가 들어 있는 적법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자, 법률 의의입니다. 1. 교재 읽어 볼게요.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죠. 다시 말하면 뭐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법률행위가 되려면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결정되죠.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법률효과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입니다. 자, 교재 읽어볼게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하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대로 사법성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욕한 대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의 자유원칙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분류에 가질 법률행위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가 있는 것도 법률행위일 거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는 것도 법률행위겠죠. 이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 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을이 갑에게 두 번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를 표시해야 법률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두 번째 의사 표시가 뭐냐면 승낙이에요, 승낙. 그럼 결국은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성립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단독행위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 거예요. 또 의사표시가 두개 있어야 된다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계약이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가끔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외워서 풀면 좀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단독행위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계약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면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을 찾으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이 단독행위는 둘로 나누고 있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일단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 의사표시가 그 하나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은 돼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적을까요? 자,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니까 단독형인데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킬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형이라고 하고요.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을 시켜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단독행위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교재 보시면은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얘가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상속의 승인 포기입니다. 상속의 승인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좀 기억해 두시고 물권법에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요거는 좀 따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교재 뭐가 나옵니까? 동의, 철회,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채권의 포기죠. 상계, 추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유리해요.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소유권, 점유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유치권, 지류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공유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싹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정리하시고 따로 기억할 것은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해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또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1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디귿 단독행위의 특수한 법리 A. 단독행위 법정주의. 자, 무슨 말이죠? 계약은 어차피 승낙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데 반해서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는 하지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단독행위 법정주의죠. 또 B.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고요. C. 단독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될 수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약해가지고 개념 뭡니까? 복잡하게 나와있죠.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다. 교재 보시면 광의의 계약, 넓은 의미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 좁은 의미의 계약으로 나눠나는데 나눌 필요는 없다. 일단 여기서는 뭐 교환적이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20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쭉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볼 겁니다. 기초 강의 때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기본 이론 강의는에서는 계약법에서 볼 거니까 좀 참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합동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합동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교환적이고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모인다, 구심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합동행위를 법률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해서 합동행위가 아니라 계약으로 이해된다라는 또 학설이 또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합동행위를 빼버리자고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법률행위는 뭐죠? 단독행위의 계약 두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박스에 사실적 계약관계 이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론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보실 필요는 없고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준법률행위인 것은 자, 준법률행위 뭡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죠. 자, 준법률행위 중에 뭐가 있죠? 각종 체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3번 해가지고 채무이행의 채우가 준법률행위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단독행위죠.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표시입니다. 또 2번 취소도 의사표시고 4번 추인도 의사표시고 5번도 해지도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3번만 준법률행위고 나머지 것들은 단독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밑에 2번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해가지고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채권행위라는 개념이 있고요. 요것과 비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는 다시 뭐로 나뉘냐면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일단 채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해요.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에게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하고요.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는 의무가 생기니까 이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서 물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을 발생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준물권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물권에 준한다는 말이니까 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발생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쉽습니다. 이게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학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대단히 다양하고 책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학설이 대립되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냥 편한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자,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채권을 발생시켰죠.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물권이 을에게 넘어가겠죠.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요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물권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 등기를 해주는 곳은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확실히 대립되는 부분은 뭐 하지 말자고요? 신경 쓰지 말자고요. 자, 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그러면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켰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 요 채권을 병에게 뭐 했냐면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아닌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고요. 있는 채권을 넘겨주게 되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권 행사가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해가지고 이게 좀 생각해 볼게좀 있어요. 자, 1번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서 B 따라서 처분 권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처분 권한 없이 한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수험생분들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건물이 실제로는 갑의 것이 아니라 병의 소유예요. 그러면 지꽃도 아닌데 팔아먹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한 거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죠. 처분 행위는 뭐인 거죠? 물권 행위를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직계 아니더라도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갑은 병으로부터 사서라도 넘겨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권한도 없이 서류 등을 위조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무효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처분행위 할때 매매 계약을 떠올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보통 팔았다 그러면 처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채권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겁니다. 다만 처분행위 이전 등기는 직권도 아닌데 등기를 줬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인 거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 처분행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권한 없는 자가 한 매매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권한 없는 자가 한 매매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권한 없는 자가 해준 그 등기는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헷갈린 다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측에 보시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대리권 할 때 볼 거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3번에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나오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하고요. 아무런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요식행위라고 해요. 교재 보시면 요식행위 예로서 지금 23페이지 중간에 1 요식행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법인의 설립행위, 유언, 어음, 수표행위, 인지, 입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시험범위 안에 있는 것이 있나요? 없죠.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읽은 이 요식행위는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서는 요식행위는 단 한 개도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 특별한 형식을 작성해야 된다, 갖춰야 된다, 문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틀린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범위 안에 있는 모든 법률행위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재산의 출연 유무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나오죠. 이것도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수반되면 함께 일어나면 이거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하고요.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을만 기준하냐고요. 부동산을 기준하면 앞으로 갑의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이 증가가 될 테니까 이 매매는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증여도 마찬가지죠.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증여하기로 했으면 이제 을의 재산은 뭐가 될 거예요? 증가가 될 것이고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테니까 증여도 증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인 거죠? 출연행위인 거죠. 따라서 출연행위 속에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와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가 함께 포함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출연행위, 유상은 출연행위, 무상은 비출연행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출연행위니까 출연행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유상행위도 있고 무상행위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대리권의 수요. 대리권의 수요는 재산의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다. 재산의 변동 자체가 없으니까 비출연행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 대리권을 주는 이 행위로 인해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건 아니죠. 아직은. 그러면 대리권의 수요는 아예 재산 변동 자체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위인 거예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죠. 제가 이 안개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에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증가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증가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출연행인 거예요. 출연행위가 되려면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증가도 있고 무엇도 감소도 있어야 돼요.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처럼 증가는 없고 감소만 있는 것은 뭐로 들어가는 거죠? 비출연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행위의 반대급부 유무에 따라 유상행위, 무상행위. 꼼꼼면 무상. 대가를 주면 뭐죠? 유상이고 조심할 것은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상행위, 무상행위 모두 다 뭐로 들어갑니까? 출연행위로 들어간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쌍무계약에 나눠 이 쌍무계약에 대한 개념은 쌍당 모두에게 채무가 일어나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자세한 것은 뒤에 계약법에서 봐야죠. 그리고 6번 유인행위, 무인행위에 나오는데 가입형입니다. 보실 필요 없고 일단 개념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유인행위, 유인 영향을 안 주는 것을 우리가 무인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만 영향을 주는 것은 뭐예요? 유인, 영향을 안 주는 것은 뭐죠? 무인,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7번 생전행위, 사후행위죠. 뭐 죽어서 사후에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후행위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우리가 사후행위라고 하고 그저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언이나 사인증여가 있어요. 사인증여는 뭐죠?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신탁행위가 있죠? 이 신탁행위에 대한 개념은 제가 다음 주에 의사표시, 통정어휘 표시에 설명드릴 내용이니까 뒤에서 볼 거고요. 9번 독립행위, 보조행위 보시면 될 것 같고 10번 주된행위야 뭐가 나오죠? 종된행위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된행위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주된행위라고 종된행위라고 하고요. 주된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주된권리. 종된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권리는 뭐죠? 종된 권리인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예를 기억하십니다. 은행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만나가지고 A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갑과 을은 1억을 빌려주는 행위하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두 가지 법률 행위를 한 거거든요. 자, 생각해보자고요. 돈을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도 돈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 1억 원을 빌려주는 행위는 저당권 설정하지 않더라도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반해서 요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가 뭐가 되는 거죠? 주된 행위가 되는 거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종된 행위, 종된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자,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또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물론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 채권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주된 권리가 되는 거고 이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종된 행위라고 합니다. 주된 행위가 있으면 발생하는 권리는 뭐죠? 주된 권리고 종된 행위로 발생하는 권리는 뭐죠? 종된 권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중에 이것도 부정성 수반성에서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26페이지 법률행위 요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